4.0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.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방되고 낙관적인 그런 사회를 구축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사람들이 학습을 열망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. 배움의 기회를 사람들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. 두 번째는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. 사실 우리 그 제도권 안에 또 기업 안에 배경이 다른, 경험이 다른, 전문성이 다른 사람들이 섞여 있잖아요.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섞여 있어야만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새로운 것을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. 리스크도 감수해야 돼요. 실험도 해봐야 돼요. 실험 정신을 갖고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. 너무나 많은 스킬과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그런데 이 사람들을 활용하고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. 이 틀 안에 이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마치 조립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처럼 일하게끔 만드는 대신 사람들이 학습하는 방법도 평생 이 그 자가 학습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자기 스킬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가르쳐줘야 됩니다.